8월 이제 중하순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무겁습니다. 이놈의 날씨는 언제쯤 좀 괜찮아질까요? 요새 난리라고 합니다. 인도네시아인가요? 뭐 쌀을 수출 안 하기로 결정했다 쟀다, 수출량을 줄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전세계의 식량 문제가 벌써 들썩거린다고 합니다. 유가도 마찬가지고요. 미국의 부동산, 중국의 부동산, 이래저래 한국을 둘러싼 대외 여건들이 너무도 안 좋습니다. 그런데도 한국의 주가가 오른다,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, 언론 뉴스들이 자꾸 떠들어대는데요, 뭐 믿을 수가 있나라는 거죠.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못 믿을 세상이었지만 점점 더 아무 말 대잔치 막장이 이제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또 주식시장에 뭐 비트가 또 늘어난다는데요, 예탁금이 20조가 늘었다 그러고, 참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?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나, 왜 자꾸 이렇게 한탕주에 빠지나, 뭐 이런 생각들이 더 듭니다. 이러다가 주가가 왕창 우장창 와장창 떨어질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것 같아서 더 우려스럽고 더 염려스럽습니다. 우리네 삶이 뭐 쓰나미처럼 그냥 초토화될 것 같은데, 너무도 소홀하게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괜찮을려나,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, 뭐 점점 더 심해지고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, 뭐 언론 뉴스만 보면 아 대한민국이 뭐 경제 성장률 한 10%씩 하는 나라 같아요. 1% 초반에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, 경상수지가 90%가 날아간 나라가 뭐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그냥 느껴지는 게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. 뭐 부동산 가격이 3배 4배 올랐다 그러는데 다 거품 같고 다 가짜 같은데, 뭐 호가로 아니면 신고한 내역으로 가격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등기 현황이 아니란 말이죠.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참 충격이죠. 나라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려나, 뭐 어떤 막장들이 또 벌어지려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고 참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. 이러다 어떻게 되려나, 도대체 그렇게 사기를 치고 뒤통치고 탐험하는 이들은 나중에 어떤 천벌을 받으려고 저러는 걸까, 뭐 그런 생각도 들죠. 저기 영종도에서 부인이 자살하고, 저희 강북의 화약도인가요? 거기서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부동산 때문에 그런 일을 벌렸던 게 언제 얘기냐고요. 그게 불과 10년 전 얘기 같습니다. 10년 조금 되거든요. 뭐 앞으로 그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어쩌려고 그러는 걸까 라는 생각도 더 많이 들죠. 참 막막하고 참 우려스럽고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게 요즘입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? 도대체 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걱정이 더 많이 드는 게 요즘입니다. 가짜가 난무하는 시대, 진실보다 거짓말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세상의 이야기들을 가려가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난무합니다. 그들의 말이 정말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많습니다. 워낙 교묘하게 얘기하기 때문이죠. 근데 절대로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. 그들이 하는 말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지 모른다 라는 겁니다. 쉽게 생각하지 말자고. 그냥 되는 거 없다고 이제 보는 게 거의 맞습니다. 절대로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또 언제 어떻게 또 이용당하고 또 망가질지 모른다라는 거죠. 뭐 아무도 우리에게 있잖아요, 가만히 있는데 아주 좋은 기회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. 가만히 있는데 아주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거의 다가 가짜입니다.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. 그들의 말에 놀아날 때 이제 우리 삶이 이제 휘청거리는 거죠. 금방 복구되냐? 금방 복구되지 않습니다. 이제 20년, 30년, 이제 요새는 뭐 50년이죠. 50년. 그냥 평생 노예로 산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. 일본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야반도주하겠습니까? 현실이 시궁창이니까, 도망가지 않으면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. 이제 점점 더 이제 그렇게 야반도주하고 도망가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. 그런 시대를 사는데 그냥 덜컥 뭔가를 믿는 게 좋습니까? 아니죠. 매우 위험합니다. 매우 우려스럽습니다. 우리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함부로 뭔가를 쉽게 결정하지 않아야 됩니다.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.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됩니다.
그냥 얻어지는 게 없죠. 정말로 신중하게 정말 멀리 내다보고 움직일 각오를 해야 됩니다. 그럴 때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길게 내다보자고요. 저도 직장생활을 22년째 하고 있는데 적게 한 게 아닌데 여전히 이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. 왜 그렇지? 왜 그럴까? 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묻습니다. 착각하기도 하고요. 아직도 철이 안 든 탓이죠. 아직도 좀 정이 차려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됩니다.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? 조금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, 조금 더 차분해져야 되는데, 뭐가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. 두고 보자고, 지켜보자고, 기다리자고,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릴 수 있게끔, 잘 추스릴 수 있게끔 애써야죠.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없는데 너무 쉽게 뭔가를 이루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?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? 어떤 각오로 살아야겠습니까?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잘 추스리고 살아야죠.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없잖아요. 금방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.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. 그래야 좀 제대로 살지 않겠습니까? 뭐 괜찮은 것처럼, 좋은 것처럼 뭐 자꾸 얘기하면 뭐 안 되는 거죠. 금방 이루어지는 게 있으면 너나 다 하죠. 지금도 주식시장에 뭐 거품이 잔뜩 끼고 있는 게 금방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이죠. 근데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결론은 뻔합니다. 개폭망이죠, 개폭망. 초토화된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. 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. 나아지기에는 그들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딱 사기당하고 딱 이용당해 먹기가 너무도 좋은 이제 모양새죠. 그걸 알아야 됩니다. 저도 그동안 어쩌면 지금까지도 귀가 얇아가지고 당하기가 딱 좋은 그런 모양새입니다.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? 함부로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건 안 믿고 의심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살아야겠죠. 그렇게 살아야 삶을 좀 그래도 덜 망가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괜찮아지게 하지 못해도 더 망가지지 않게끔 유지라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참 우리네 삶이 복잡하고 고민스럽고 많이 힘듭니다. 그걸 좀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. 저나 여러분들 삶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는데 괜찮아지는 방법 아주 드라마틱하고 아주 글을 싼 방법 이런 거 없습니다. 대신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뻔하고 지루하고 단순한 건 알고 있습니다. 아껴라, 저축해라,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라, 건강해라. 이게 제가 드리는 뻔한 비법입니다. 마법이지만 너무나 누구나 다 알고 있어서 그다지 놀라지도 않는 비법이다 라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